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277페이지 소유권이죠. 277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자, 읽어보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 목적물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뭐 기능은 중요하겠죠. 일단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해가지고 성격상의 특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내용상의 특질에 걸 넘겨보시면 전면서 이게 뭐죠? 제한물권과의 차이점이죠. 제한물권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할수 있는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물권은 담보물권인데, 이에 비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세 가지를 모두 할수 있다. 전면성을 띠고요. 니은번 혼일성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소유자가 그 물권을 통해서 만족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인데, 요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용을 해가지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권능이 융합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소유자에게 만족을 주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죠. 탄력성. 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거죠. 만약에 소유권자가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줄어들었죠. 나중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렇게 권능 양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항구성,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되든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의미 없어요. 그냥 이런 얘기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예요.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물론 사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따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내가 임차권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이건 맞는 말인데, 내가 임차권의 소유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니까. 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저당권자 이러면 되는 거지만, 내가 저당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하나고, 저당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물권이다, 채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이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은 뭐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2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212조가 나오죠. 읽어보면. 자, 279페이지 212조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쳐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친다.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거죠. 근데 무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필요한데, 좀 추상적이죠. 정당한 이익이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쭉 읽어, 소설책 좀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정당한 이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시험에 나올 거는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면 땅 속에 있는 것들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다. 따라서 땅 속에 있는 흙이든
돌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 소유권의 내용이고 소유권의 구성분자라는 거죠.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따라서 지하수권 이런 권리 없고요. 온천권 이런 권리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 안에 안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방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왜요? 건물 소유권의 그 안방은 구성분자잖아요.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 이런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라는 권리가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만 땅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미채굴 광물만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받고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광업권인 거죠. 그러면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혼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객체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광물은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고 그 외의 것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니까 토지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광업권은 뭐 되잖아요? 중복되지 않은 거죠. 객체를 달리하는 거죠. 따라서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은 281페이지까지 이제 판례까지 나오는데 이 토지의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쓸려 내려갔다 이런 말이에요. 쓸려 내려갔다. 그러니까 땅이 그 뭐 개먹었다. 바닷물이나 강물에 쓸려 내려갔을 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포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이 없어진 거죠. 땅이 멸실된 것이니까 토지 소유권은 뭐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 쪽에서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에요. 근데 갑의 땅이 바닷물에 자꾸 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쓸려 내려간 거죠. 포락된 거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뭐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을의 땅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 장마가 들어가지고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요 부분이 뭐죠? 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소멸된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교재 281페이지 박스 안인 판례 중에 3번이죠. 토지가 포락한 경우라도 재방건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원상복구가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뭐 홍수가 나가지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거고요. 이건 포락된 것이 아니고 을의 소유권이 뭐 된 게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뭐 침범이 돼서 땅이 아예 없어진 경우 우리가 포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갑의 소유권은 뭐가 된 거죠? 소멸된 거죠. 근데 나중에 낙동강 하구둑을 만드는 바람에 물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요 갑의 땅이 꾸물꾸물 뭐예요? 기어 나왔어요. 다시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갑의 소유권이 회복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이거는 뭐죠? 2번 판례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토지가 포락되어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 영구히 소멸되고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포락되는 순간 갑의 소유권이 영구적으로 뭐 된 거예요? 소멸이 된 것이고 새로 만들어진 이 토지는 무주물인 부동산으로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갑에게 소유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판례들이 나오니까 와 이거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입니다. 토지가 포락이 됐다는 말은 땅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땅이 멸실된 것이니까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뭐죠?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5번 토지 소유권의 경계 한번 읽어보시죠. 뭐 지적법에 따라서 그어진 금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 78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상린관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심화관계니까 기본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역권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린이라는 말은 서로 상자고 인접할 때 인이니까 서로 인접한이라는 말의 상린.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관계인데 어떤 인접한 관계냐면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뭐인 거죠? 상린관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가끔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지역권과 비교하는 것이 옛날에 가끔 출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지역권도 상린관계 뭐예요?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권리가 지역권이니까 토지 간에 뭐 하는 거죠? 이용을 조절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과 상린관계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첫째 뭐가 다르냐?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인접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권은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또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지만 지역권은 토지 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상린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예요. 관계니까 독립된 뭐가 아니에요? 권리, 용익물권이 아닌 거죠. 상린관계는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뭐 상린관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뭐 등기가 필요 없는 거고요. 또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독립된 뭐인 거죠? 용익물권인 거죠.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요. 물권이니까. 또 지역권은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나옵니다. 야, 이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정리를 해야 돼요.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이 부분은 잘 나오는 편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말 그대로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맹지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건을 검토해 보는데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는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돼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로 통행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디로 다니라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어떤 방법으로 다니라고요?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하래요. 근데 그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도저히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그 범위, 도로폭 등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밭이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 거고, 뭐 공장이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형식상의 규정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용도입니다. 따라서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재 용도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 토지 통행권의 그 도로폭이 결정되는 것이 그 미래에 그 토지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거, 미래 용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남의 땅을 통행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겠죠.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에.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거죠.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입니다. 이거 이제 금반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 규정이죠.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이 경우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요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따로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있는데 원래 한 필지 토지였거든요. 아, 근데 이 땅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공인 경우,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갑이 전체의 소유자인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을 분할하게 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을은 갑에게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무상 수익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분할이죠. 또 아니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갑은 을의 땅이 맹지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통행할 수가 있고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일부 양도죠. 이렇게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의 이 땅을 병에게 양도를 하면 병은 을에게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아니면 을이 이 땅을 정에게 양도를 하면 이거 갑은 정에게 보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리란 무상주의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때문인 거죠. 제가 지금 뭐까지 다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정렬 의미에서 284페이지에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284페이지 확인 문제입니다. 주위 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위 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죠. 2번, 주위 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도로법 범위는 뭘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잖아요. 장차 미래에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3번.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면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는 거죠. 다니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면 다니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또 주위 토지통행권 인정된다는 말은 못 다니게 뭐할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기본인 거겠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위 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주위 토지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 없겠죠? 5번. 주위 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인지 사용청구권이 나오는데 법조문만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개념만 아시면 되고, 뭐만 아시면 되냐면, 자, 갑이 살고 있고, 인접한 토지죠. 이웃에 을이 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을이 경계에다가 뭔가를 담 등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네땅좀 들어가자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인지 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인접한 토지 사용청구권이죠. 조심할 것은 이러한 인지 사용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을은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특히 을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갑의 주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갑의 주거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도 갑의 동의를 가름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중요한 거. 자, 인지 사용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이웃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동의가 있어야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특히 그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주거인 경우에는 이웃 거주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동의를 법원의 판결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생활방해 금지죠. 이것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문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생활을 방해해요. 말 그대로. 이러한 생활 방해 행위가 모든 것이 금지가 되느냐? 아닌 거예요. 이웃고지자는 옆집 사람의 생활 방해에 대해서 수인할 의무, 참을 의무, 인용할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다만,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금지가 되고요. 참을 만한 정도, 받을 만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빚도로 그때 비로소 그만하나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출제되긴 했어요. 올해 또 나올 거냐?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겁니다. 여쯤에서
아침마다 뭐 주스를 먹는다고 믹서기를 돌려요. 아, 그 너무 작다 소리가. 아니면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를 막 돌려요. 그래도 제가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금지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참을 만한 정도로 초과한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판례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도 등의 시설권은 가입합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죠.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드릴 거고. 287페이지 하단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쫙 나열되어 있죠. 어디까지요? 289페이지, 290페이지 나오고 특히 290페이지 하단에는 박스로 뭐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 여기를 공부해야 맞출 수 있고 안 하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확실히 정리합니다. 이거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경계표 다음에 설치입니다. 첫째,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고, 뭐 특수시설 담을 좀 더 높게 하거나 뭐 금박을 입히거나 CCTV를 하는 이런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경계포와 담이 있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공유로 추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 뿌리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이건 잘 아시죠? 자, 가지에 대해서는 제거를 잘라달라고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의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죠?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경계 부분의 건축입니다. 자, 일단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몇 미터예요? 0.5미터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어요.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철거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또는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신경 시험이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철거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 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뒷부분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는 의미에서 291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291페이지입니다. 상린관계 관한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배표를 설치하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죠. 따라서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오히려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하고요. 설치 비용은 반씩입니다. 1번이 X고 1번이 답이네요. 2번 갑 가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다시 말하면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되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거죠.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통상보다 높게 한다. CCTV 금박 바른다.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 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의미 없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상인관계라는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인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도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그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임차권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인지사용청구권이라는 것도 소유자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죠.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사용 청구권이 누구에게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지상권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91페이지의 소유권의 취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